어떤 부분이 그게 가장 고민이 되는지 네, 궁금해요. 우리 이동국 큐레이터님.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서 할 땐 하루에 한 5천 명.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. 하루 5천 명. 하루에 5천 명. 그러니까 열풍을 일으키시. 네, 하루 5천 명. 우리 서해 방문은 솔직히 하루에 100명. 예. 네.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러한 열풍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? 계속 되살려서 할 것인가 하는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. 그런데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86년생 김지영 얘기를 했지만 추사가 사실 학문, 예술 뭐 서예 하니까 너무 어렵고 또 한자 우리가 다 모르는 세대가 돼서 네. 그렇다 하는데 그러니까. 추사가 그 아주 제일 좋아하고 작품 남긴 게 1독, 2호색, 3엄주 네. 첫 번째 책 읽는 거, 두 번째 네. 우리 그 남녀 친구 하는 거, 네. 그리고 세 번째 엄주 가무. 그 우리 젊은 사람들로 치면 정말 끼도 많고요. 그걸 그 노력해서 최고 예술로 성화시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훨씬 네. 더 작품만 보면 설명 없이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. 조형이나 네. 미학을 다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종합예술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군요. 종합예술인이죠. 태양 미인이신 거네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글만 쓰는 이런 그렇죠. 이미지로 생각했잖아요. 시, 서, 화 다 달통한 거고요. 유학자면서도 초이선사 불교 최고 거장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사상적으로도 다 통했던 사람이고 몰랐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죠?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포인트네요. 네, 네. 어떻게 알리냐면 이제 유인택 사장님 계시니까 이동국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에 잘 열심히 되는 겁니다. 네. 네. 혹시 네. 방탄소년단 뭐 알고 계세요? 저 아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험을 못 보고 있잖아요. 아. 팬클럽 되려면 시험 봐야 된다고요. 되게 좀 아시면 사장님 홍보대사 네. 네.